신발 벗어. 어, 그래? 앉아. 하나. 어떤 스타일? 캐롤? 너가 그때 작곡했었잖아. 이, 저희 남편도 작곡을 잘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부끄럽다. 어때요, 오빠? 이건 인트로 같은 데다 쓸게요. 이거. 앞에, 도입부에. 아니요,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네,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뭐 어쩌라고, 이거 다니. 오빠, 아, 진짜 부탁할게요. 잘 써주셔야 해요. 아, 아무라,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네. 한번 들어볼래? 네, 들어보고 한번 싶어요. 우선 들어볼게요. 재하가 곡을 쓴 게 있었어. 편곡은 안 된 거거든? 좋은데? 네. 근데요, 제가 흔들었던 멜로디는 없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 했는데. 아, 진짜요? 어디요?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 오늘은 인사를 한다. 큰 노, 큰 노. 한 피 하나 끝나는 거야. 아, 이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어, 이것만 돌릴까? 은근히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멜로디 한 음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언젠간 쓸 거예요. 다른 용도라도. 저 혼자 솔로로. 가사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근데 특정한 저희에 대한 그런 가사를 쓰면요. 대중들이 맞아, 공감을 해야 되잖아. 공감을 못 하잖아요. 우리 얘기만 쓰면은. 작사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누가 너희들이 말을 하고 그분이 어? 아, 직접 글을, 그렇게. 어, 글을 정리를 해주면서.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콜? 콜? 이나 언니한테. 아, 이나 언니가 해요? 이나 언니 아브라카다브라 작곡, 작사해 주신 분이거든. 오, 언니 오세요. 어, 이거 멋있게 됐네. 너무 예쁘시다. 언니 오세요. 어, 이거 멋있게 됐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요. 우선 어떻게 된 거야? 오자마자 너무 이렇게 이런 복잡한 걸 건네서 죄송한데. 그 가사를 쓴 거야? 아니면 아니, 키워드를 적어놓은 거야? 키워드요. 키워드. 아, 이거 키워드라고 그런 거나. 아무튼 간에 내가 보이는 게 시집살이, 목이 날파리, 자장면만 이러니까 가연이 약간 안쓰러 보이기도 하고 요새 좀 힘들었는데 얘가. 스킨십 이거 뭐예요? 스킨십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상상한대요. 매일? 매일매일 스킨십을? 저와 스킨십하는 상상을 한대요. 그걸 안 해보이는데 절대. 아니, 근데 남편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쵸, 남자니까. 충분히 그럴만해. 충분히 너 나이 때는 그래, 그럴만해. 누나도 그랬어. 뭐 나보다 한 5살, 6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 조서방? 조서방이 약간 다인이한테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봐.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날파리와 함께 살게 하면서 매일 스킨십만 꿈꾸는 남편이라면. 정말 대박이다. 그런 기분이군요. 그 우리 숙소에 왔을 때 그 한 식구들이 있었을 때 좀 소외된 기분. 나랑 어느 날 JYP 가자. 아, 박PD님은 나 좋아하실걸?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아,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예! 어, 누구예요? 왔어. 어, 안녕하세요. 작곡까지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가사. 아, 2AM 숙소. 어. 언니 있잖아요. 2AM 숙소 광고 보셨어요? 아우. 아, 왜 이렇게 꼬마 그래? 아, 아직한테 그래. 전 안 그랬어요. 아, 진짜 너무하더라, 너무해. 내가 그거 보고서 진짜로. 좀 녹음실이 가인이 친정인데. 아, 우리 뭐 언니들이 다 왔었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머리가 똑똑하네. 아, 진짜 이거 좋은 일 못 쓰인다니까. 그래도... 앞에 멜로디가 되게 이뻐요. 그러게. 재한이가 작곡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정말 좀 사랑 싹 터보라고 최대한 약간 좀 이렇게 스멀스멀 사랑이 피어오르는 그런 멜로디를 쓰다 보니까. 네. 이제 막. 오.
이건 다 올려야겠어. 언니 아무리 그래도 자꾸 스킨십은 좀 자제해 주세요. 알았다. 야, 너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이러냐? 아, 너무 아니, 근데 이거는요. 자리를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여기 있어? 맞아, 너 되게 눈치 없어. 들어올 때부터 네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가사 다 했고요. 네. 지금 시즌 느낌을 녹일 건지 나는 이 노래가 약간 겨울 노래 느낌이라. 근데 일단 좋은 그런 일에 쓰일 거기 때문에 시즌 느낌이 살짝 가미돼도 좋지 않을까요? 여기 앞에 사랑 얘기가 조금씩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곡이 결정이 되는군요.